안녕하세요, 여러분. 크립토 토마토 인사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전에 예고를 해드렸던 대로 여러분들의 XRP를 에스크로에 장기간 묶어둘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일단 지금 리플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사업을 열심히 해주고 있고 파트너들도 들어가고 있으며 XRP를 사용하는 것들이 쭉쭉 늘어나면서 이 XRP 가격이 미래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5년 후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10년 후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지난번에 어떤 트위터 사용자는 딱 1000개만 10년 동안 묶어놔 보고 싶다. 그리고 또 크립토 비트로드라는 트레이더 같은 경우는 자식들을 위해서 대량의 XRP를 에스크로에 묶어놨다라는 트윗을 남기기도 했었죠. 자, 근데 미래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가격 추측을 해주고 있습니다. 589불, 뭐그 이상. 최근에는 XRP 커뮤니티 내에서 이 XRP가 금에 연동이 된다 등등의 여러 가지 말들이 오고 가고 있는데, 아무래도 여러분들도 그렇겠지만 전고점이 오게 되고 XRP 가격이 어느 정도 이상이 올라가게 되면은 팔고 싶죠. 뭐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인데 팔아가지고 수익을 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이제 혹시 몇 개만이라도 강제로 묶어보자, 강제 존버를 해보자라고 했을 때쓸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에스크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께 주의사항 몇 가지를 이렇게 전달해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당연한 것이겠지만은 이 에스크로에 여러분의 XRP를 묶게 되면은 시간을 여러분들이 정하실 수가 있죠. 언제 풀릴 수 있도록 정하실 수가 있는데, 그게 풀릴 때까지는 절대로 못 꺼냅니다. 빵형 할아버지가 와도 그거는 못 풀어요. 가장 기본이 되는 부분이니까 이제 또 명심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또첫 번째로는 당연히 테스트를 필수로 하셔야 됩니다. XRP 한 개만 묶어가지고 이제 제시간 내에 풀려가지고 내 지갑으로 돌아오는지 그것을 확인을 해야 되겠고, 두 번째로는 이 거래소 계정은 사용이 불가합니다. 이 개인 지갑을 위주로만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 개인 지갑이라 함은 여러분들이 그 지갑을 생성할 때 XRP 20개를 소비를 한 그런 지갑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또 말씀을 드릴 건데, 여러분들께서 테스트를 하시고 이런저런 결정을 하셔가지고 최종적으로 선택을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혹시 어떤 부분이 잘못되더라도 제가 절대로 책임을 져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은 또 명심을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다음엔 준비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이메일 주소가 있어야 됩니다. 에스크로에 묶을 수 있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 제가 보여드릴 것은 이 트위터 계정과 XRP 팁봇을 사용해서 에스크로에 묶는 그런 모습을 보여드릴 텐데, 그런 방법을 보여드릴 텐데, XRP 팁봇에 묶게 되면은 좋은 점이 정해진 기간이 되었을 때 자동적으로 이제 풀어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특별한 것을 할 필요가 없이 시간이 되면은 여러분들이 준비한 그 계정으로 XRP가 저절로 풀려서 들어온다라는 것이죠. 간단한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을 드렸던 개인 지갑도 사용을 해주셔야 되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묶을 XRP가 필요하겠죠. 이 거래소 지갑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 중에 하나가, 첫 번째로 그 거래소가 망할 수도 있고 그 거래소에서 에스크로 기능을 지원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되는 거래소도 있을 수는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확신하지는 않다, 이 정도로만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간단하게 과정들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로 이메일 계정이 다 있으실 거예요. 그걸로 트위터에 가입을 하시고 XRP 팁밭에 로그인을 하셔가지고 트위터와 XRP 팁밭을 연동시키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XRP 팁밭 계정에 여러분들의 XRP를 옮기시고 충전을 해주시고, 전부 다 묶기 전에 이게 제대로 묶이고 나서 자동적으로 풀리는지 확인, 즉 테스트를 먼저 해보시고, 테스트가 완료가 됐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결단을 내리셔서 묶으시면 되겠습니다. 이 과정 속에서 이 팁밭 계정에서 여러분들의 개인 지갑으로 보내는 것은 돈이 전혀 들지 않기 때문에 여러 번 테스트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단계라고 볼수 있는 이 트위터 가입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아이디가 있으신 분들은 이 과정을 省략하셔도 되겠죠. 하지만 없으신 분들은 이 twitter.com 여기에 오셔가지고 회원가입 버튼을 눌러주시고, 밑에 보시면은 전화번호와 이름 나와 있는데 이메일로 가입하는 것이 더 편하니까 대신 이메일을 사용해가지고 이름과 이메일을 넣으시고 회원가입을 마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셔야 될 곳이 xrptipbot.com이라는 곳입니다. 여기 오시면은 첫 번째로 바탕화면이 이렇게 생겨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 로그인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그러면은 어떤 계좌로 로그인을 하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데, 트윗, 레딧, 디스코드 이렇게 등등이 있죠. 코일도 있고요. 여기에서 저희들은 트위터 아이디를 방금 만들었으니까 트위터를 클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셨으면은 여러분들은 성공적으로 트위터 계정과 XRPTBOT 계정을 생성을 하게 됩니다. 트위터 아이디로 XRPTBOT에 로그인을 하는 것만으로 자동적으로 XRPTBOT 계정이 생성이 되는 것이고요.
사실 이 과정 자체가 굉장히 쉽습니다. 자, 일단은 XRP11에는 충전을 해야 되겠죠. 충전을 하기 위해서 여기 있는 이 Deposit 버튼을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여러분들의 XRP 현황은 여기서 보실 수가 있어요. Account, Tips and Balance에서 여러분들의 계정에 XRP가 얼마만큼 들어있는지 그리고 출금 내역까지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은 충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Deposit 버튼을 눌러주시면은 이런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어떤 경로를 통해서 XRP를 충전을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것인데요.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거래소나 개인 지갑을 통해서 XRP를 충전하실 것이기 때문에 여기는 이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클릭을 하고 나시면은 당연히 여러분들의 XRP 팁바 주소가 나오게 되죠. 이 주소가 있고 태그 넘버가 있습니다. 그리고 QR코드도 나와 있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지금부터 여러분들의 XRP 팁바 주소로 XRP를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간단하죠. 여러분들의 거래소에서든 개인 지갑에서든 이 주소로, 여러분들의 주소로 여기로 보내주시면 안 되고요. 여러분들의 주소로 이제 XRP를 보내서 충전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저는 46개를 일단 충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몇 개만 충전을 해 주셔도 되고요. 딱히 정해진 숫자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거래소에서 출금을 할 때는 몇 개 이상 출금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붙기 때문에 그런 점들은 또 유의를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자, 일단 충전이 됐으면은 이제부터는 에스크로에 한번 묶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Withdraw 버튼을 클릭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이제 출금을 하겠다는 그런 메뉴이고요. 클릭을 하시면은 이런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일단 여러분들께서도 코인 입출금을 많이 해보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일단 총합 제가 가진 XRP는 지금 46개인데 여기서 이제 첫 번째로 개수를 정해줄 수가 있겠죠. 일단 테스트를 해야 되니까 하나만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내려오시면은 이 숄컷은 무시하셔도 되고요. 무시하시고 이 에스크로우가 나와있죠. 자물쇠 아이콘이 나와있는데 이거를 딱 클릭을 해주시면은 이렇게 뜹니다. 자, 그리고 여기 딱 경고 문구가 뜨고 있죠. 공유하는 지갑으로는 이 에스크로우 락을 걸지 마라. 이 기능이 이제 활성화가 되어 있지 않을 수도 있다. 지원을 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제가 개인 지갑으로만 이제 확실히 사용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자, 그러면 이게 언제 풀릴 것인가를 저희가 정해야겠죠. 일단은 묶을 수 있는 최소 단위가 10분 단위입니다. 예를 들어 지금이 7시 13분이라면은 오전 7시 13분이라면은 묶을 수 있는 최소 단위는 10분 후, 그러니까 23분 정도가 되겠죠. 그런데 그렇게 하면은 이제 하는 도중에 시간이 갈 수도 있기 때문에 넉넉 잡고 13분에서 15분 정도 단위로 묶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테스트를 위한 것이니까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주의를 하셔야 되는 것이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이 에스크로 시간 기준인데요. 시간 기준은 UTC 타임입니다. 한국 시간으로 하시면 안 되고요. 이 협정 3개시로 이제 기준을 하셔가지고 이제 묶어주셔야 됩니다. 가장 간단한 방법은 이 UTC 타임이라고 구글에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해주시면은 UTC 타임이 나오게 되는데 이제 한국이랑은 시간대가 많이 다르죠. 자, 그래서 테스트를 해서 묶으려면은 지금이 9시 28분이기 때문에 여기서 한 13분 정도를 더해가지고 9시 41분, 오후 9시 41분으로 이렇게 설정을 하면 되겠습니다. 아, 그리고 혹시 모르니까 날짜도 꼭 확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날짜, 연도 꼭 이렇게 확인을 해주시고 지금 보시면은 7월 7일 돼 있죠. 돌아오셔가지고 2019년 7월 7일 제가 묶을 시간은 오후 9시 41분이었죠. 그래서 21시간 41분 나는 내 에스크로가 이때 딱 풀려가지고 나한테 오기를 바란다 라고 시간을 정해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구글에서 UTC를 검색을 하셔가지고 세계 협정시로 연도, 달, 일, 시간은 이제 군대 시간이라고 그러죠. 21시간 해가지고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41 이런 식으로 분까지 맞춰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엔 뭐 간단합니다. 기존 거래소에서 출금하듯이 여기 여러분들 지갑 주소 그리고 태그가 있으시면 태그를 넣으신 다음에 이거 출금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온레저 메모 같은 경우는 뭐 특별히 신경을 안 쓰셔도 되고요. 여러분들이 에스크로가 풀릴 때 지난번에 이제 제가 뉴스에도 몇 번 전달을 해드린 적이 있는데 가끔 리플사에서 에스크로가 풀리면은 여러 가지 메시지가 나오기도 했었죠. 그런 메시지는 에스크로를 푸는 사람들이 임의대로 집어 넣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뭐 기고 달리고 뛰고 그 밖에 기타 등등 그런 종류의 메시지를 넣는 곳이 이 란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여기까지 준비가 되셨으면은 일단은 테스트 완료를 위해서 출금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레저나노 S 월렛이라든지 그런 지갑을 사용하신다면은 이 태그 주소가 없죠.
여러분들이 출금을 누르시면은 이런 경고 문구가 뜹니다. 이 태그 번호 넣는 것을 깜빡하셨습니다. 괜찮습니까? 라고 하시면은 태그 번호 없으니까 Continue without tag 이 파란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하고 나면은 이런 식으로 성공했다는 메시지가 뜨게 되죠. 이 시간 설정하실 때 UTC 시간 기준으로 항상 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 이것저것 입력하시다 보면은 시간이 지나갈 수도 있기 때문에 시간을 이제 결정 버튼, 출금 버튼 누르시기 전에 다시 한번 확인을 하셔가지고 넉넉하게 15분 정도 후로 설정을 하시면은 이제 무난하게 이런 식으로 테스트를 진행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것은 시간을 잘못 정했을 때 나오는 경고 메시지입니다. 이럴 때는 시간을 바꿔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오셔가지고 어카운트 팁스 앤 밸런스 란에 오신 후에 스크롤을 내려보시면은 이 출금 내역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자물쇠가 옆에 있는 것은 에스크로 락 기능을 사용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여기 바로 옆에 있는 이 지구 모양의 아이콘을 클릭을 하시면은 이 트랜잭션이 제대로 됐는지 어떤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었는지 나오게 됩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나와있죠. 에스크로를 만들 때 사용됐었던 그런 트랜잭션이다라고 하면서 성공적으로 에스크로가 걸렸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만약에 여러분들이 메시지를 입력을 하셨다 그러면은 여기 나와있죠. 저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영어로 써놨습니다. 한국말은 지원이 안 되니까 영어로 쓴 것이고요. 자, 여기서 유의를 하셔야 될 점은 이 팁봇 같은 경우 에스크로가 풀릴 때 여러분들의 지갑으로 XRP가 돌아오는데 시간 편차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바로 들어올 때도 있고 제가 테스트를 해보니까 어떨 때는 이렇게 몇 시간까지 걸리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일단 제 지갑으로 항상 100% 들어오는 모습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고요. 아무래도 이 에스크로 락을 팁바 측에서 자동으로 해제를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생기는 그런 편차는 아닌가 하고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테스트를 진행하시는 분들께서 한 가지 유의하셔야 될 점이 있어가지고 또 이렇게 말씀을 전해드리는데요. 이 테스트를 하실 때 다른 개인 지갑들은 모르겠는데 이 나노레저 S 같은 경우는 보통으로 코인을 입금하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안내가 뜨죠. 몇 개가 들어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뜨게 되는데 에스크로 기능을 사용해서 입금을 하게 되면은 이게 안 뜹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준으로 테스트를 진행을 하시면 안 되고 전체 총합 개수 있죠. 나노레저 라이브 옆에 가시면은 총합 개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 지금 여기 50개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한 개를 이제 에스크로에서 풀었다 그러면은 이 메시지는 뜨지 않고 여기서 그냥 숫자가 하나 올라갑니다. 51개로 말이죠. 저도 처음에 이런 부분을 몰라가지고 이거 고장나는 거 아닌가 내가 잘못한 건가 해서 여러 번 해봤는데 알고 봤더니 이제 요 녀석은 안 뜨고 여기서 숫자만 종합적으로 늘어나는 그런 모습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을 이제 또 염두에 두시기를 바라고요. 자,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XRP 레저 상에서 에스크로에 여러분들의 XRP를 묶는 것을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제작을 해보았고요. 유익하셨다면 언제나 그렇듯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수고했다는 의미로 광고를 처음부터 광고가 끝날 때까지 시청을 해주시기를 여러분들께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전 다음에 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